지금까지 이런 뉴스는 없었어. 이것은 뉴스인가 예능인가 모르겠어. 신개념 뉴스쇼 뉴스페이스 진행 맡은 나는 장성규. 대한민국! 아, 대단합니다. 대한민국 지금 2-1로 앞서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자, 아, 뉴스페이스 오늘로 4회를 맞았습니다. 첫 방 때 제가 파일럿이 잘 돼야 다음 달도 계속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다행히 말이죠. 그동안 저희 프로에 대한 반응이 생각보다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올리브 댓글 줘. 뿌뿌뿌뿌. 아, 이거 JTBC 개그 코너구나. 개그 아니고요. 이거 전통 뉴스예요. 그리고 불쌍해서 계속 머물게 된다고 하셨는데요. 동전이라도 던져주세요. 아씨, 이거 석희 형 허락한 거야? 라고 하셨는데 사장님 몰래 하고 있는 뉴스예요. 절대 비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인싸들만 입는다는 빈드 밀리룩을 입었는데요. 오늘은 어떤가요? 요, 힙스터 같지 않나요? 힙스터들은 복고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혹시 뉴트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복고를 뜻하는 레트로에 뉴를 붙인 신조어인데요. 과거의 스타일을 현대에서 새롭게 즐긴다는 의미로 2019년 메가 트렌드라고 합니다. 이 힙스터와 뉴트로의 메카가 을지로입니다. 그래서 미나미나 김미나 리포터가 힙스터에 도전해봤다고 하는데요. Let's Amina time! 자,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핵 인싸로 거듭나기 위해 정말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망치춤 기억나시죠? 춤빼기! 지금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정말 박물관에 나오는 간판들 아니에요? 여기 지금 굉장히 힙한 카페들이 숨어있다고 하거든요. 지금 전혀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가면 그냥 있다고요? 진짜 어딘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오, 여기에요. 여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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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뭐 패션이 대단하시네요. 이게 바로 힙스터. 잠깐 돼지 한 마리 나왔어요. 을지로 굉장합니다. 아프신 거 아니죠? 근데 혹시 여기 누가 오줌 쌌나요? 왜 이렇게 눈앞이 노랗죠? 소변 보신 분. 아니 근데 지금 저희 을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네네네. 이거 을지로도 안 가본 사람의 복장인데요. 이거는 그냥 네. 레트로. 요즘 친구들은 뉴트로. 왜냐면 힙스터는 촌스럽지 않아야 하는데 네. 선배는 지금 너무 촌스러워요. 쭈빼기! 아, 근데 왜 을지로가 이렇게 핫해진 거예요? 알아보기 위해서 사장님들에게 물어봤어요. 네. 여기가 왜 이렇게 젊은 분들이 많이 찾냐. 근데 굉장히 의외의 대답이 돌아와서 어? 반전이 있었나요? 반전이 있습니다. 그럼 영상을 마저 보고 오시죠. 아니 간판도 없고 약간 오지 말라는 느낌 아니에요? 간판을 일부러 만들지 않은 건 아니었고 돈이 진짜 없어서 못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돈이 없어가지고 편의점에서 컵라면 사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여기가 새가 쌌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원래 이 골목 자체가 이제 인쇄소가 1층에 있고 2층은 다 인쇄소 사무실이었어요. 이게 불황을 맞으면서 사무실까지 운영하려고 여기 안 되시다 보니까 사무실 다 떠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덩달아 이제 싸게 들어오게 된 거죠. 재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을지 면호부터 시작해서 되게 유명한 봤어요. 공간들이 있는데 세운상가 쪽으로 쭉 그쪽이 이제 아예 재개발 구역으로 지금 잡혀있죠. 그럼 거기 다 헐고 새로 아파트나 뭐 그런 게 생기는 건가요? 네, 그렇죠. 오늘은 잊고 지내던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좀 떠밀려 왔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고요. 전면 철거를 하면서 강제로 쫓겨나게 된 상황이죠. 도시 재생 뭐 뉴딜 정책이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전부 전면 재개발이에요. 대한민국에 우리가 3대 엔터테인먼트 있는데 하나 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아요. PWS라고 박원순 엔터테인먼트.
네, 처음에는 뭐 핫하다, 힙하다, 설레는 마음으로 왔다면 지금은 이렇게 두 가지 얼굴을 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지워주세요, 걔는. 옷이 이게 뭐예요? 나 되게 생각 없어 보이잖아. 님 세상에 이런 뉴스가 있었다니. 맞습니다. 저희 전통 뉴스를 진행하고 있고요. 을지로에 이런 사연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서울 한복판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낙후되어 있는 거죠? 서울시장이 바뀔 때마다 밑그림이 바뀌면서 진행이 자꾸 막히고 이런 과정들이 반복이 됐고요. 아니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은 이제 시장님이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네. 새로운 개발 계획을 2014년도에 만들어서 진행을 했는데 올해 1월에 갑자기 그냥 돌연 중단. Why? 이게 을지면옥 아시죠? 굉장히 맛집인데. It's delicious. 네. 그런 맛집들을, 이런 유서 깊은 상점들을 보존해야 한다고 갑자기 중단을 시켰어요. 아하, 그렇군요. 아무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여러 입장이 있고요. 또 첨예합니다. 저희가 남은 내용들은 띵크체크해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여기 7분 아니구나. 힙플레이스로 뜨고 있는 을지로의 이면을 알아봤는데요. 이 을지로 대체 어쩌면 좋을까요? 영상 check it out, baby! 재건축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한국전쟁 이후에 거의 판자촌처럼 지어진 건물들이기 때문에 건축적으로 가치도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뭘 남겨둬야 될 것이냐. 을지로에서 보존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거는 그 골목길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보시면 다 획일화되고 있잖아요. 지금 세종시나 송도시나 강남이나 판교나 진주의 혁신도시나 다 똑같이 생겼거든요. 나만의 가치가 없어져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뭐만 남냐면 집값밖에 안 남아요. 21세기에는 건축 공간의 다양성이 시급한 사회다. 아, 유현준 교수님의 띵크 잘 들었습니다. 을지로를 둘러싼 여러 띵크들을 종합해보자면요. 이 을지로 세상 힙하다. 새 힙. 뚝배기. 전문가분들은요. 재개발이 필요하긴 하다. 하지만 이 고유의 매력 유지되어야 한다. 을지로는 너랑 자 그럼 열쇠를 쥐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서울시 입장을 들어봐야겠죠. 잠깐만. 인터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나와 계십니다. 박원순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예, 안녕하세요. 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강맹훈입니다. 실장이기 때문에 네. 시장님의 리얼자만 때문에 저도 시장. 실제로 을지로 도시재생을 지금 담당하고 계신 수장이시잖아요. 시장님 대신해서 그렇습니다. 살짝 발 빼시는 건가요? 아, 아닙니다. 제가 모든 책임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희 리포터가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상인분들의 재개발 반대 주장 몸소 느끼고 계신지요? 좀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하고 싶은 내용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정된 재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 왜 이제 와서? 역사적인 가치가 있다. 이런 뭐 재생 철학에 의해서 좀 더 다시 고민을 해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주상복합이 지금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 전면 재검토 안에 주상복합 건설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대중교통의 인프라가 뛰어난 도심부를 청년 신혼들을 위한 주택들을 만들면 보다 이렇게 도시가 건전하지 않겠느냐. 근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혹시 오늘 얼굴에 황달 오셨습니까? 상당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제 안경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국내 대형 엔터기업 SM, YG, JYP의 PWS까지 4대 기업이다라면서 강하게 비판하는 주민 인터뷰도 있었습니다. 저분들이 답답하니까 저런 말을 하겠다. 실례지만 이 부분은 박원순 시장님 전화 연결 가능할까요? 가요. 됩니까? 일단 통화를 잠시 하시고 옆에 뭐 그냥 제가 인사를 안녕하세요. 서울시입니다. 연말 소득 공제를 40%나 받는 법 아세요? 정답은 연말 여보세요? 연결이 되지 않아 이건 여자가 받으시네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도시 개발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네. 억울하다고 생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피하지 마시고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혹시 제 피부 재생도 해주실 수 있나요? 재생 이야기를 들으면 제일 먼저 듣는 게 네.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런 질문을 제가 많이 받습니다. 저를 쓰레기 치고
자, 오늘의 한마디. 역사는 현재와 과거의 끝없는 대화다. 50년 역사의 모습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을지로 진부한 말일진 몰라도 결국 모든 것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장성규였습니다. 다음 주에도 꼭 만나요.